집 나간 남편, 집 나간 와이프 돌아오는 방법. 안 살라고 나간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? 그쵸. 도망간 사람 잡아오는 방법인가? 뭐 안 살라고 나간 사람 잡아오는 방법인가? 보편적으로 쓰는 거는 우리가 무속 쪽에서는 부적을 많이 쓰지. 부적을 많이 쓴다거나 이제 치성을 한다거나 부부 합의 시키는 그런 거. 근데 부부 합의 시키는 거 그런 거 써도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돼. 그리고 그런 비방은 일반인들이 이런 거 보고 따라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무속인들이 해야 되는 거지. 근데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많겠지만 난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안 써. 그냥 어떤 부적. 방법이에요? 부적. 무조건 부적? 부적. 난 부적밖에 안 써. 다른 걸 여태 써본 적이 없어. 남녀 띄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합의시키는 방법은 딱 그냥 오로지 부적. 부적 하나면 그것도 운을 봐야 되겠지. 같이 살 부부인지 아닌지, 이별을 할 부부인지. 다시 재결합할 수 있는 부부라면 부적만 써도 효과는 짱이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집을 나갔단 말이야? 응. 집을 나갔는데 응. 찾아야지 뭐 부적을 써서 줄 거 아니야, 그 사람한테. 또 우리가 이렇게 영어로 주지. 아 그래요? 어디 며칠 날 며칠 날 어디쯤 어디 가면 있을 것이다. 대충 이렇게 딱 주지 우리가. 그리고 뭐 며칠 날 또 돌아온다. 며칠 날쯤이면 돌아온다. 이렇게 대충은 우리가 감을 잡아주지 영어로다가. 아 전화를 해봐라. 그럼 전화로 해본다든가 어디 있다든가 뭐 가까운 지인 옆에 있다든가 아니면 아예 나가서 안 들어온다든가 뭐 여자랑 갔다든가 남자랑 갔다든가 그런 답은 우리가 거의 해명을 해주지. 뭐 간단한 뭐 그런 건 없나요 혹시? 간단한 일반 거?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? 집 나간 사람 찾는 거는 뭐 옛날에는 옛날 어르신들 쓰는 방법인데 옛날에는 집에는 저기 구옥 같은 데는 굴뚝이 있었잖아. 네. 굴뚝에다가 옷걸이에다 이렇게 나간 사람 팬티에다가 이름을 써. 네. 흥년어리를 사주를 써 이름을 쓰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써놓고 밑에다가 막걸리를 한 그릇 떠놓고 이제 인사를 하고 비는 거지. 이 사람 돌아오게 해달라고 집으로. 네. 근데 지금은 이제 굴뚝이 없잖아. 그쵸. 그러니까 이제 요즘엔 보일러실에다 하지, 보일러실에다. 그래서 3일만 딱 빌고 나면 열흘 안에 거의 돌아오더라고. 같이 살 사람은.